안녕하세요. 꽃밭의 사나운입니다. 제가 오늘 또 예쁜 속꽃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욕의 색화 착한 아이들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속꽃 전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아이들은 속부자, 이렇게 부자가시면 석부자, 목부자, 풍남과 같이 겸해서 이렇게 작품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수태관기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풍남처럼 수태관기를 예쁘게 하시거나 좀 더 고급져 보이겠죠? 또 그냥 이렇게 방석으로 심어서 키우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할게요. 착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선물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2월 중순까지는 휴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하화가 부풀어 3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성장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실 아이는 대자금입니다. 대자 농원에서 이렇게 배양을 했는데요. 신문은 더 극한인데 영상에서는 조금 좀 덜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둥근 한 옆에 예쁜 중투를 가진 대자금, 순백의 꽃을 피웁니다. 대자금은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예쁜 아이죠.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설주입니다. 이렇게 산발성 백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백과 약간의 핑크가 어우러진 꽃을 피우고요. 신화 때는 안토시안 홍해가 예쁘게 나타납니다. 설주도 튼실튼실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산발성 백호가 예쁘게 들어가죠. 이런 설주도 착하고 예쁩니다. 설주 한 포트에 15,000원이네요. 무늬들이 예쁘죠?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관설입니다. 설백인데요. 대자금과 관설은 엄연히 다른 색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백의 꽃을 피웁니다. 트시트시 야무지게 건강해 생겼죠? 설암, 변이, 중투, 이씨 이렇게 이씨가 돋보이는데요. 관설도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히치보, 설백이죠? 관서도 설백, 히치보도 설백, 그리고 조금 전에 설주도 설백인데요. 조금 다른 설백입니다. 좀 더 작은 사이즈예요. 히치보도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청광안입니다. 이렇게 중투인데요. 마치 기름을 발라놓은 듯한 연엽도 흐르는 착한 가격 10,000원입니다. 순백의 꽃을 피웁니다. 청광안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착하고 예뻐서 부자에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첨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촉수도 많고 트시트시 생겼는데요. 굉장히 진한 감과 항복륜이 항중투가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핑크의 꽃을 피우는데요. 굉장히 예쁜 요 감과 핑크가 색의 대비를 이루면서 피어납니다. 이런 첨보도 자람도 좋고 건강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첨보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가구야입니다. 예쁜 문학 소녀의 여리여리하게 생긴 그런 살백 중투인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여리여리하게 생긴 했습니다. 꽃은 순백입니다. 가구야이 한 포트에 이 아이는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황합니다. 황중투인데요. 여리여리하게 생긴 중투입니다. 꽃은 연한 노랑이 들어갑니다. 이 황화도 성장기 때 예쁜 홍해를 달고 나옵니다. 황화 착하게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삼관왕입니다. 이렇게 설백 중투에 꽃은 녹 복륜화의 꽃을 피우는데요. 상관왕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상관왕 한 포트에 20,000원. 연중 대중 없이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더라고요. 상관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사자성입니다. 예쁜 핑크화죠. 은은한 핑크에 또 이렇게 대공이 통통하게 생겼는데요. 이 통통한 대공 사이사이에서 예쁜 꽃을 피웁니다. 요 사자성도 인기가 많아요. 사자성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팔대입니다. 나네비에 굉장히 큰 꽃을 피우는데요. 은은한 노랑입니다. 벌써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가 부풀기 시작합니다. 화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부풀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피어납니다. 팔대는 10,000원입니다. 무비입니다. 예쁜 아이죠? 원래 이렇게 앙상하게 생겼습니다. 앙상한 태공에서 예쁜 자주색의 투구화를 피워내는데요. 요 무비 한 포트에 30,000원입니다. 제가 화요일 영상 매혹의 색화 속꽃 보여드렸잖아요. 색화들과 비교해서 또 같이 보세요. 은설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키웠던 장생나. 이렇게 중투가 들어갑니다. 백중투. 이렇게 보시면 백중투도 들어가고 황중투도 들어가고 꽃은 순백꽃을 피웁니다. 윤서 착하게도 만원에 드립니다. 굉장히 꽃이 예쁘게 피어요. 초담스럽게 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경홍관. 이왕 영상이라 제가 화요일 목요일 영상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쁜 경운과 백복륜에 예쁜 핑크화가 피는데요. 대공도 통통하게 생겼죠? 이런 경운도 인기가 많습니다. 예쁜 핑크화 백복륜 경운과는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경운에서 나온 복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홍제. 홍제 두화 투부화죠. 예쁜 두화를 보는 듯한 핑크의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 보시면 꽃대들입니다. 네, 지금부터 꽃대들 조금씩 불어오를 거예요. 홍제 한 포트에 3만원. 이 양상암 속에서 예쁜 꽃을 피워낼 겁니다. 이렇게 양상암 속에서 지금 다 이게 꽃대들입니다. 그 다음에 황홀입니다. 진노랑의 황홀 댄디류 비움 속에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예쁜 꽃을 피우는 진노랑 화가 보이시죠? 인기도 많은 아이입니다. 황홀 한 포트에 15,000원이네요. 사악입니다. 굉장히 예쁜 귀여운 노랑의 투구화죠. 사악도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아기자기 예쁜 은은한 노랑의 투구화 사악. 이렇게 보시면 엽성도 튼실튼실하게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사악은 한 포트에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명보입니다. 명보와 팔대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팔대 명보 꽃은 비슷하나 엽성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직도형입니다. 명보가 좀 더 큰 사이즈. 명보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신서고 핑크합니다. 이렇게 마디마디에 적점도 흐르는데요. 꽃대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신서고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희미봉입니다. 투구하죠? 은은한 예원한 핑크에 투구합니다. 진핑크는 아니고 순백과 은은하게 들어갑니다. 환경에 따라서는 좀 더 진하게 피워낼 수 있고 또 희미하게 흰색에 가깝게 피워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희미봉 한 포트 촉수도 많죠? 희미봉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그린 아이랍니다. 댄디리 비움 속인데요. 대공이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은은한 파스텔에 핑크와 흰색과 연한 노랑이 들어가는 예쁜 그린아이. 요런 아이들도 굉장히 짱짱해요. 가격도 착하죠? 요 그린아이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부지합니다. 붓자루를 닮은 순백의 투구한데요. 연한 핑크도 들어갑니다. 요 부지와 이렇게 촉수도 많죠?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자금성. 이렇게 보시면 무기 들어가는 핑크의 색을 피웁니다. 연한 핑크를 피우죠. 이렇게 무기 예쁘게 들어가는데요. 털이 보송보송 무기 들어갑니다. 마치 흑모석곡을 좀 닮았습니다. 요 자금성 15,000원입니다. 구이입니다. 동글동글 예쁜 두화 투구화. 꽃이 굉장히 어밀조밀하게 피어내는데요. 여기서 좀 더 많이 클 수 있습니다. 구이 한 포트에 2만원. 이 양상감 사이사이에서 꽃을 피워낼 겁니다. 구이 예쁜 아이죠? 경홍입니다. 아까 경홍관 이후 경홍에서 나왔죠? 이렇게 통통한 대공에 굉장히 예쁜 핑크의 꽃을 피우는데요. 가격도 착합니다. 요런 아이들도 부작이나 예쁘게 심어서 키우거나 선물하세요. 요 경홍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홍매속곡이죠? 홍매중투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양상암 대공 사이사이에 꽃대가 살짝 나왔습니다. 꽃눈이에요. 조금씩 부풀어 피어납니다. 이 홍매는 한 포트에 만원. 굉장히 진 핑크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아에는 황룡입니다.
좀 대형종에 들어가는데요. 은은한 노랑의 황룡, 골드 드래곤이라고 하지만 은은한 노랑입니다. 진노랑은 아니에요. 은은한 노랑의 홍일점이 돋보이는 그런 황룡, 착합니다. 만원에 드리는데요. 당상암 속에서 꽃이 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말리홍. 이렇게 대형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종이에요. 굉장히 엽성은 직도형의 대형종을 가지고 있는데요. 콤페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콤페애란 이렇게 프리랄처럼 예쁜 꽃을 말합니다. 요 말리용 꽃달림도 좋아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영상에서 이 말리용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큽니다. 실제로 향설과 홍매 속곡입니다. 은은한 피커인데요. 홍매보다는 연한 노랑. 이렇게 대공은 홍매를 닮았고, 이렇게 보시면 홍매인데요. 대공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홍매를 닮았고, 은은한 핑크는 향설을 닮았습니다. 착하게 한 포트에 10,000원을 드립니다. 튼실튼실하죠. 프리라의 콤페애를 가진 독특한 꽃을 피우는데요. 참 오묘하게 생겼습니다. 요 무명 색깔 속에서도 조금씩 다른 느낌의 꽃을 피웁니다. 대중 없이 꽃대가 피고지고 하는데요. 요 한 포트에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무명 색깔은. 그 다음 보실라인은 몽전입니다. 이렇게 기다란 아이인데요. 꽃이 이렇게 보시면 수줍게 살짝 나와 있죠. 말리홍보다는 좀 작고 그래도 좀 긴 사이즈입니다. 연한 핑크가 굉장히 봉글봉글, 향기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제가 몽전은 착하게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라는 서합입니다. 철피와 흑산도 자생해서 나온 예쁜 중투를 가지, 꽃도 녹 복륜의 꽃을 가지는 홍에도 예쁘게 나오는 좀 커요. 서화가 요 아이는 요거는 한 포트에 20,000원입니다. 작은 거는 참고를 하세요. 15,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홍매 중투. 홍매에서 나온 홍매 중투 90,000원인데요. 한 개 남았습니다. 지 분홍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지난번 보여드렸던 생방으로도 보여드렸죠. 단정아 무늬 대명속곡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화 때 이렇게 예쁜 금을 두르고 나옵니다. 또 이렇게 홍에도 두르고 나오는데요. 단정아 한 포트에 20,000원이 됩니다. 속곡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앙파. 진노랑이죠. 댄디르 비움소 앙파 좀 몇 개 남아있긴 하는데요. 착하게 1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양상에도 또 예쁜 진노랑이 꽃을 피웁니다. 그대 보실 아이는 대명석곡. 굉장히 큰 대형종이죠. 이렇게 꽃대가 예쁘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포트인데요. 한 포트에 40,000원에 드립니다. 향기 홀리 대명 속곡입니다. 몇 개 없네요. 그리고 댄디르 비움의 로디게시. 이렇게 양상에도 굉장히 예쁜 진 핑크의 꽃을 피우는데요. 댄디르 비움소 대명속곡, 속곡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양난이기도 하지만 또 속곡이기도 합니다. 요 레디게시는 이렇게 걸어서 키울 수 있어요.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레디게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보여드렸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속곡들의 모습들입니다. 또 속곡도 2월, 3월 느낌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또 그때그때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끝.